지금까지는 지식이 높은 선진국과 지식이 낮은 후진국이 있었어요. 또 학식이 높은 지식인과 학식이 낮은 일반인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렇게 지식이 높고 낮은 골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지식의 편차를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상식적인 것을 다 모아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요. 지식의 편차 국가 간에도 줄어들고 개인 간에도 줄어들고 거의 비슷한 그런 지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관, 사람들을 호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앞서는 사람, 먼저 앞서는 기관, 기업, 앞서는 국가들이 모든 그 편차의 혜택을 다 갖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자체는 융합과 빠른 변화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에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기존의 어떤 특성들을 하나하나의 사물, 개별적인 현상과 사물의 특성을 분석한 후에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유추해서 종합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민감성과 정교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빠른 변화의 속도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변화의 속도를 또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적극성과 또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혁신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삭제를 한 채 자기의 직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해갖고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 시리즈가 쭉 성공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인재들의 특징은 남들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그 남들이 만족할 만한 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제품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느끼는 거죠. 만족감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체득하는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거고 이 사용자 경험을 이들이 이제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쫙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공장이 생기고 서플라이 체인이 생기고 서비스점이 생기고 이러면서 또 하나의 생태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결국은 하나의 특징이고 이들이 또 다른 그 직업 시장을 열어나가는 거죠.